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제가 처음 마음 먹었을 때 네. 사람을 처음 만났다거나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잘 모르고 하니까 좀 이렇게 조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하면 처음 먹었던 마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처음 가졌을 때그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마음 다짐이나 이런 걸꼭 한번 이렇게 제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처음 마음 먹고 며칠까지밖에 못 간다. 3일밖에 못 간다. 그래 또 마음 먹고 또 3일 가고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근데 마음 딱 먹으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런 건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요즘 욕심 많아요, 그거는. 저의 딜레마 이거 아니, 같아요. 딜레마가 아니에요. 그런 욕심을 내지 마라 얘기예요.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봐요. 그럼 내가 될 건지 안될 건지 알지? 사람들을 만나면요. 네. 처음에 그냥 잘 모르다가 네. 알아가다 보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자기 욕심을 채운다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 걸 보면 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원래 다 이기주의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간이 이기주의인 거를 인간인데 자기도 이기주의면서 마치 이타주의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어. 남편이 너무너무 아내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딱 죽으면 부인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퍼요. 슬프겠죠?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문상을 갔어요. 그럼 부인이 나를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스님, 이제 남편 죽고 나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래 얘기해요. 그럴 때 웃기잖아, 이 여자. 왜? 남편 죽은 거는 걱정 안 하고 지살 걱정하고 있어. 아이고, 남편 죽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래. 죽은 건 아는 거 아는 거 없어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제 돈 벌고 내가 어떻게 살고 혼자 어떻게 살고 지 걱정만 하지. 죽은 남자는 죽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인간인데 부부지간에도 하물며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남을 걱정한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애초에 안될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약간 이기적이면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다. 나도 그렇다. 약간 지 고집을 하면 그래 사람은 다 자기 고집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변하지 내말 알겠어요? 안 변하지 한다고 안 변한 게 아니고 상대를 이해해버리면 관계가 안 변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얄미워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인간이 이기적이면 내가 이타적이면 이기적인 인간에게 내가 이익을 좀 주면 되잖아. 근데 그건 얄밉다는 건 뭐예요? 나도 이기적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 변치 말아야지 한다고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그 있는 그대로 이해해라.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아시겠어요? 그래. 예를 들면 점심을 내가 두끼 샀는데 자기는 한 끼도 안 사고 그냥 샀다 하면 저 자식 저거 이러지 말고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 마음이 안 변하게 된다 이게 결심한다고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안 변한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